막 힘쓰게 막 얘기하는데. 아, 불타오르네. 아, 불타오르네. 예. 빵타오르네. 아, 빵타오르네. 빵타오르네. 예. 그래서 한 번 정도 구워주고 나면 밀폐 위에 반죽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네모나게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한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겠어요? 저희 이렇게 세 겹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다가 두고 녹차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크림을 만들게요. 우선 생크림 4분의 3컵, 녹차 가루 아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녹차 아이스크림을 다섯 숟가락 넣어줄게요. 조금 어느 정도 아이스크림을 눌러주고 녹조 아이스크림. 헐크 맛이요? 슈렉이다. 슈렉, 슈렉. 맛있잖아요. 자, 저희가 돌려줄 거예요. 녹색 피가 튄다고요? 4대강. 어? 이상한 거 읽지 마세요. 누나라고 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크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제 크림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이시면 일회용 짜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쉽게 잡아주시고 넣어줄 거예요. 살짝 냉동고에다 넣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뚜뚜뚜뚜 뚜뚜뚜 뚜뚜뚜뚜뚜뚜. 두 겹이 완성이 됐어요. 녹차 크림을 가지고 예쁘게 얹어줄 거예요. 쇽 쇽 쇽.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죠? 냉동고에다가 조금 얼려서 드시면 달콤하고 좀 더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아, 누가 또 오시,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봉주. 봉주. 올라프다라고 하시는데 올라프 닮으셨나봐요. 아, 진짜. 어, 진짜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올라프 선생님 뵙게 돼서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떠세요? 프랑스 경주에서 오셨다고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 그럼 혹시 프랑스에서 먹던 그 맛과 비슷한가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사람 한 번도 안 먹었어요.